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에서 무의식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자유한국당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끝이 났죠? 예, 조금 전에 있었던 끝났습니다.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끝났고요. 그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출마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 원래 빠르면 오늘 결정 난다 이런 얘기 있어요. 토론은 끝이 났는데 아마 주자급들이랑 따로 이제 1대1로 면담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주자급 후보들과 면담 1대1로 좀 만나보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조정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는 뭐 이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뭐, 그 관심 사항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건데 그건 결정이 안 났네요. 예, 그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할 지금 다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해주세요. 예. 예. 지금 그 기류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 황 대표 오늘 또 당 아침에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가지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제 총선 행보는 제가 판단할 일이고 제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 뭐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이제 발표하라고 하면 이때 발표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험지 출마, 종로 출마도 강력하게 시사를 좀 분명하게 하는 듯 했는데 다시 좀 뒤로 후퇴한 느낌입니다. 예. 그 시기도 놓쳤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이럴 바에는 불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조금 그게 장고가 이어지는 동안에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많은 약세가 나오고 그러던 와중에 또 어제 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또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 출마하겠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지금 또 나간다고 해도 이게 또 떠밀려 나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오는 편이 낫지 않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종로에 누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타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 비례 전희경 의원, 뭐 홍정우 전 의원도 거론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래 대구 수성을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제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들을 들여서 이제 나올 준비를 사실 적극적으로 밀면 아마 나올 것 같은 기준인데 아직은 좀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전희경 의원은 젊은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한다면 문재인 대 손수조 구도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근데 홍종욱 전 의원은 지금 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딸 그 예전에 이제 뭐 향전시설 의약품 관련한 이슈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도 기자들이 이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까지는 안 나갔다. 이분들의 이름까지는 아직 안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뭐 주된 건 검역 인력 보강, 뭐 진단 치료 장비 증설 등 하는데 이제 돈을 3조 4천억 원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라는 예비비를 게 주된 내용이었고, 뭐 주도 이제 이 지금 시국에서 이제 피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뭐 1년간 최대 1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서 당이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매점 매석, 뭐 마스크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매점 매석 금지 이게 심각하게 수급 상황이 저해되면은 긴급 조치를 후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예. 뭐 인력이 모자란 건 사실이고 예비비라는 건 또 이럴 때 쓰라고 원래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입국 금지 조치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네요. 네. 뭐 신중히 상황을 뭐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좀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신중히 하자 하고 의견을 모았다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있는 걸 이제 의식을 한 듯 정세균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가지고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언급을 또 했고요. 교육부도 대책 발표를 했네요. 예예.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요 대학 총장하고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입장문을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3월에 이제 대학 신학기 개강 시즌을 앞두고 이제 중국 유학생 및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이 귀국을 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직원도 포함을 해서 별도 입국장을 마련해가지고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14일 동안 업무를 하면 안 되고 등교도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대학교 신학기 개강 시기를 그 3월에 한다면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스스로 조정을 해라. 연장을 좀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걸로 내용이 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네요. 네. 오늘 아침에 뭐 당정에 대응하기 위해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 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뭐 그리고 권역 외상센터 및 응급 의료센터 개선, 뭐 이걸 골자로 하는 이제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눈에 띄는 거는 당장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를 살 때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삭감한 게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꼬여 있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비슷한 취지인데 네. 그 이번에 이제 마스크 대란, 속칭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이제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법여권 4+1 협의체가 작년에 예. 114억 원을 삭감했다. 한국당에 설명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일부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당이 오히려 더 이제 전년 대비 증액분을 380억 원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다라고 예.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1이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삭감하자고 주장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들의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소득층의 마스크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예.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황사 문제도 있으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식을 열었네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식을 열었습니다. 그 영남 지역 5개 시도당은 이미 다 만들어놨고요. 중앙당을 만들었고, 그 뭐 한국 새로 지금 대표로 추대된 한성교 의원을 비롯해서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들도 다 출동을 했습니다. 예. 예. 현역 의원들도 추가로 합류했습니까?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지도부 구성은 이제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조훈현 비례의원인 조훈현 예.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뭐 내정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는 그 경남 창원진에 재선한 의원인 김성찬 의원 두 분 다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이죠 이번 예. 총선. 그리고 최연애 의원도 결정을 했다는 뭐 당 핵심 관계자 발 보도가 있는데 제가 확인 키로는 어제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또 뭐 마음이 바뀐 건지 좀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심 한 수명 정도 해서 3번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세 번째를 받고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동이 있었다고요? 예, 그 오태양 우리미래당 공동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창당 반대를 외치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창당 방해 및 뭐 또 정당 행위 방해인가요? 뭐 그런 종류의 죄를 엄중히 묻겠다라고 발표를 소원이 했습니다. 소원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후임 대변인을 내정했다는 소식인데 중앙일보 출신이네요. 예, 그러네요. 그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이라는 분인데요. 예. 뭐 이제 이것도 저도 보도를 봤는데 뭐 청와대 쪽에서는 시기가 이번 주 내로 발표 시기가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예.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강 부국장하고 한정우 부대변인 두 명을 이제 신임 대변인 후보군으로 좁힌 뒤에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벌였는데 이제 가닥이 이렇게 잡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고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직 언론인이 자꾸 청와대로 예. 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이 사표 쓰고 바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여러 차례 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네. 지난 정부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잘 네. 고쳐지진 않네요. 근데 그게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죠. 예. 전례가 자꾸 만들어지는 예.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설명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인데 그 국회에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그 관련 사건 관련인 13명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 일련표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예. 법무부가 얼마 전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저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공소사실 요약본을 보냈습니다. 국회에다가? 예. 예. 그 전문 제출을 하면 이제 뭐 사건 관계인 사생활 및 명예 침해 우려 뭐 이런 걸 이제 문제시 했던 거죠. 거기에 예. 대해서 야권의 반발이 컸죠. 오늘 참, 하나 말씀드리면 예. 좀 전에 또 한국당에서 보니까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또 이 건과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엮어서 특검법을 또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례는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동안 다 줬던 그렇지요. 것 같은데.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원래는 기소 전 단계에서 유출이 그 알려졌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예. 부분인데 이미 공소장이 나왔다는 거는 기소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이 참여연대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까? 네. 그 참여연대도 이 지적을 했다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좀 입지를 좀 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오후에 논평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크다. 그리고 법무부가 내놓은 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공색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이 13명의 기소 그리고 최강우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게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했던 네. 잘못된 기소 아니냐 정치적 기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기에 대한 또 나름의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는데 국회에서는 당연히 특히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죠. 당에 삼을 수 있겠죠. 세게 아마 충선 내내 이걸 갖고 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네. 예.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한 퇴진 요구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손학규 대표가 호남 3당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이야기인데요. 합당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통합 제안을 받은 정당은 어떨까요? 민주평화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동경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손 대표가 제안한 3당 합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한솥밥 먹던 식구들이죠. 바른미래당, 뭐 대한신당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원래는 국민의당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제3당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분열의 치유 회복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럼 환영하는 입장이십니까? 뭐 3당 통합은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3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왜 추진하느냐. 선거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비례성은 예.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하자는 것이고 의석을. 예. 그다음에 대표성은 국회에 전혀 대표되지 않은 국민을 닮지 않은 괴물 같은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자. 그래서 대표되지 않은 큰 집단이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과 꾸준히 연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부분과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대한신당 입장은 어떨까요? 어쨌든 민주평화당과 같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시 네. 이렇게 만난다고 할 때 불협화음이 이런 건 없을까요? 명분은 명분이 없는 분열이었죠. 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치적 책임 부분은 뭐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차 분열 호남이
호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호남의 진보그룹 개혁그룹 내에서의 대안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1차로 안철수 씨가 깼고요. 예. 이제 깨서 이제 보수로 끌고 갔잖아요. 예. 뭐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합쳐서 그건 완전히 민심에 대한 배신이죠. 예. 두 번째 이제 민주평화당을 또 깼단 말이죠. 예예. 그건 뭐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흔들기밖에 안 된 거였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잘못된 분열이고, 이거를 이제 합치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분열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그 개념 규정에는 명확히 동의할 필요가 있죠. 예. 3당 합당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화 된다면, 그 정당의 이념이랄까요? 뭐 정체성이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이념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의 이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좀 더 잘 장사가 잘 되고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뭐 정치의 본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예. 손학규 대표가 제3지대 중도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안철수의 중도 실현과 뭐가 다르냐,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뭐, 국민의당을 이제 깬 사람이 이제 안철수 씨인데요. 예. 깨서 이거를 보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명백히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호남 정치에 그 한해서 말씀드리면 호남 정치에 관한 한 안철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안철수 변수는 예. 사라졌다, 예,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호남 이야기 또 안철수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묻지마 민주당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3번이 되게 되는 거지요. 예. 3번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호남의 유권자들로서는 1번 아니면 3번이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떤 예. 의미에서는 그동안은 1번밖에 없었는데 예. 3번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 이것은 행복한 선택지라고 볼 수도 있죠. 2번은 찍을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면 1번을 찍느냐 3번을 찍느냐는 건데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뭐 90% 100%를 한 당에 몰아줬잖아요. 예. 몰아줬더니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아, 지역 정치가 완전히 그냥 그 담합 구조로 부패 구조로 흐르거든요. 역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을 완전히 100% 몰아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고 경제도 독점이 나쁘듯이 정치의 독점은 더 폐해가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수준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뭐 일방적으로 묻지마 민주당 이렇게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호남 주민들이 뭐 지역구는 1번, 비례는 3번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은 말하자면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후보는 또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물 우선의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다. 지금 7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전은 시작됐습니다만 예. 대진표를 정돈하는 과정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이제 기호 3번을 얻게 되는데요. 미래 한국당이 자신들이 3번을 하겠다. 현역 의원들 뭐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을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는 건데요. 착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같은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독일이나 뉴질랜드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예.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 등장했을 때 가차없이 응징해버립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알바니아 수준으로 보느냐,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느냐, 독일이나 뉴질랜드 수준으로 보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분들이 계산했던 것처럼 비례 한국당을 짝퉁을 등장시키면 거기 찍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잘못된
꿈이었다는 것을, 허몽이었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은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데요. 이건 예.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정치가 이대로 좋다고 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치를 바꿔보자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예. 약대 집단,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으로 약한 대집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 또는 농민 이런 분들이 정치적 대표자를 국회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본질인데 예.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이 파괴하겠다는 그 발상 이것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제를 바꾸면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셨습니까? 기상천외의 일이죠.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게 상상 못했던 일인데요.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지금 우리 국민을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위성정당이 통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한국이 독일이나 뉴질랜드 수준의 국민이냐 알바니아 수준이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예. 3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가 비호남, 그러니까 호남 이외에 다른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6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룹이 그동안 민주평화당과 계속해서 공조해왔고 연대해왔고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촉구를 같이 노력해왔어요. 소상공인 기본법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이뤄낸 성과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 21대 국회에서 650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뭐 관심이 없고 그럼 결국 이 기호 3번 3당과 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944님께서 손학규 대표가 추구하는 건 중도라고 하는데 민주평화당은 중도로 보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대표님도 뭐 남북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뭐 현장에 가장 많이 나간 분인데 이게 중도하고 이념이 맞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제대로 된 진보 유럽에 가면요 정의당도 뭐 한 중도 우파쯤 됩니다. 그런데 뭐 잘 해봐야 진보 개혁이라고 해봐야 예. 중도죠 중도. 그리고 예. 중도가 있고 지금 수구가 있는 거예요. 예예. 예. 수구가 어디라고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 스펙트럼이 그 폭이 좀 넓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남북 문제인데. 손학규 대표나 바른미래당이 그 유승민 씨는 좀 달랐습니다만 예. 햇볕 정책,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지요. 예. 증거물로서 뭐 이념적인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에 대한 입장을 오늘도 정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해당 사정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종로가 그렇게 특별한 선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역 주민들도 역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공포가 큰데요. 예.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힘을 모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 3부로 찾아옵니다.